오늘은 나이가 먹어서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이야기를 몇 마디 할까 합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려면 먼저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구입해온 컴퓨터 종이 박스를 열어서 외관을 살피고 설명서를 다 읽어봅니다. 이해가 잘안 되면 컴퓨터의 외관과 인쇄된 부분, 측면, 전면, 옆면 모두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후 컴퓨터를 매만지고 좌판이 어디 있는지, 전면이 어디인지, 후면이 어디인지, 카메라 위치가 어디인지, 슬롯이 어디인지, 모든 연결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음 순서는 스위치를 눌러서 컴퓨터를 킵니다. 부팅이 되었으면 화면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버튼과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좌판의 배열 순서를 상하, 좌우, 중앙, 측면, 우측면, 좌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음은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좌판을 하나 눌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사고, 만지고, 보고, 누르고 하다 보면 컴퓨터 배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컴퓨터 배우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